저는 2단 대응 사역을 하고 싶어요. 소년원에 갔다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요. 아, 좋아. 좋은 비전이야. 근데 나는 사역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이 요소가 있냐 없냐를 꼭 물어보는데 그게 없으면은 사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그걸 하나님이 계속 지탱시켜 주실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독교 문화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해외에 무슨 뭐 어떤 예배 문화를 똑같이 베낀다든지 자기 문화가 없으면 특징이 남의 문화 그냥 좋네 하고 다 갖다 그대로 우리 틀 그냥 다 버리고 벗겨버리는 건데 사실 한국교회가 우리의 문화가 있냐라고 질문하면 너무 애매한 거야. 우리의 문화가 없는데 문화사역을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문화를 채용해 와야 가능한 거잖아. 그럴 때 그 문화가 과연 괜찮은 거냐라고 질문을 하고 채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 문화가 괜찮냐 안 괜찮냐를 따지는 유일한 기준이 우리나라는 대중성인 거야. 이게 사람들한테 먹히냐. 요즘 청년들이 좋아해요 그러면 하는 거야. 어른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면 하는 거야. 미국에서 그게 됐어요 그러면 그냥 갖고 와서 하는 거야. 우리 문화가 없으니까. 문화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맹점이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것 같아. 그냥 초대 한국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를 갱신 없이 그냥 답습하는 느낌? 부흥회, 뭐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런 것들을 100년이 넘었지 지금. 사실 그때 문화를 갱신 없이 그냥 적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청년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문화 사역의 그 판단이 대중성이라면서요. 그럼 대중성이 가장 높은 게 결국 음악이거든. 음악 그다음에 미디어의 이제 영상미. 그게 지금 문화 사역이라고 말할 때의 핵심 축이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문화를 만들었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일단 예수님은 문화를 먼저 만들겠다라고 하신 분이 아니야. 사람을 키우겠다 하신 분이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녔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생겼고 양식들이 생기고 문화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있을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셔.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조용히 불러갖고 얘들아 있잖아 아까 내가 얘기한 게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야.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병자들 고쳐주시고 말씀을 강론하시고 어떨 때는 돌맞을 위기에 처하시고 성전을 가서 뒤집어 엎으시고 예수라는 인물 자체가 문화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잖아. 다른 어떤 걸 도구로 가져와서 사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하고 비교를 하면은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삼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가서 문화를 창조해라가 아니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잖아. 근데 우린 자꾸 문화를 창조하려고 그래. 제자를 삼으려고 하지 않고 워낙 요즘에 무슨 사역이 너무 많아. 저는 2단 대응 사역을 하고 싶어요. 신천지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역을 하고 싶어요. 소년원에 갔다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요. 아, 좋아. 좋은 비전이야. 근데 나는 사역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이 요소가 있냐 없냐를 꼭 물어보는데 그게 없으면은 사역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그걸 하나님이 계속 지탱시켜 주실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데 말씀 사역을 하냐. 뭘 하든 간에 그 가운데서 말씀 사역이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데 있어서 다른 거는 사실은 다 부차적인 방법들이야.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교회라면 설교인데 다른 단체라면 꼭 설교를 내가 말하는 건 아니야. 근데 확실히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느냐, 그 사역 가운데에. 그런 요소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그 사역에. 예수님도 성경에 하신 말씀 다 갖다 썼단 말이야.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도 청소년들을 사역하겠다. 뭐 청년들 뭐 문화 사역을 하겠다. 오케이,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명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이 썼던 방법인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이 행위, 모든 행위들 프로그램들 가운데 핵심으로 딱 포진되어 있느냐. 난 그걸 물어봐. 그게 아니면 사실은 거기에다가 사역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는 어렵다. 그냥 우리가 기타 좀 치고 노래 좀 하고 좋은 가사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그거는 그냥 섬김, 봉사,
사역이라고 말할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던져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곁다리의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말씀 갖고 하는 거지. 그게 없이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해요 저런 사역을 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